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잘 찍어줬는데요. 네, 조금 대치하는 시간이 길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사이로 잘 빼냈고 예, 이후에는 좀 크로스가 이 수비에게 걸리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스로인으로 이어지네요. 왼쪽에서 계속되는 공격 붙여줍니다. 헤러! 네! 골! 울산 시민의 이영경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. 네, 결국 울산이 해냈습니다. 전반전 내내 좀 당진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울산 후반전 지금 시작한 지 1분이 채 넘었거든요. 네. 네. 결국에 울산이 해내네요. 후반 시작과 함께 득점을 뿜어내고 있는 이영경. 네, 이영경 오늘 전반전부터 굉장히 앞쪽에서 많이 싸워주고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결국에 또 네, 피지컬을 이용한 헤딩골을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자,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이영경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. 아, 프리헤더를 했었네요. 네, 지금은 이영경의 위치를 지금 모든 수비수들이 다 놓쳤어요. 지금 박지우 선수도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수를 좀 견제를 하려다가 네, 네, 뒤쪽으로 공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그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도 각자 마킹맨이 다 있었거든요. 양 팀의 팽팽했던 전반전은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균형이 깨지기도 했습니다. 당진은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던 초반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고요. 아,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. 왼쪽에서 공간 많습니다. 접고 자 직접 돌파하는데요. 슛! 골 들어갔습니다! 네, 기세를 이어서 지금 울산이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. 네. 네, 주인공은 네, 역시 팀 내 에이스 구종욱 선수네요. 결국 구종욱이 팀이 필요할 때 해결을 해줬습니다. 울산 시민 2-0 스코어를 후반전 50분에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전반 막판에 이제 교체 출전한 구종욱 선수. 이렇게 되면은 7골째예요. 네. 네, 이 선수 지금 굉장히 지금 매섭거든요, 발끝이.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 자리는 이 손흥민 선수의 잘 차는 그런 손흥민 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. 그렇죠. 네, 그 위치에서 또 드리블에 이어서 네, 이게 또 골대 맞고 들어갔네요. 맞습니다. 네. 토트넘에는 손흥민 존이 있고 K3 리그에는 구종욱 존이 있었습니다. 네, 지금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저렇게 과감한 가마차기. 네. 저렇게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정확하게 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본인이 확실히 슛을 하겠다고 욕심을 냈는데 그 욕심이 맞아 들어갔습니다. 네, 저게 골대에 맞고 들어간 거면은 얼마나 구속으로 찬 겁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감각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겠죠. 세트로 그냥 다 보여줬어요. 네, 지금 한 1초 안에 네,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. 이영경. 자, 내주는 네, 다리 사이로 통과됩니다. 왼쪽 내줍니다. 아, 네. 맞지 않고 슛! 들어갔습니다. 3-0까지 격차를 벌립니다. 울산 시민 노상민의 골. 네, 노상민까지 골맛을 봤습니다. 지금 울산이 얼마나 기세가 달아올랐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. 네. 아, 지금은 당진의 또 수비가 한 차례 좀 미스가 일어났습니다.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고요.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노상민의 슈팅. 굉장히 구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갔거든요. 아, 울산이 기세 정말 많이 잡고 있습니다. 전반에 울산은 잊어라, 후반에 울산이 이것이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, 지금 완전히 다른 팀이 된 울산입니다. 네. 후반 10분이 됐는데 세 골이 들어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서의 왼발 크로스. 최선희일 선수가 걷어내지 못하면서 노상민의 땅볼 슛 그대로 네, 들어갔습니다. 네, 뭐 지금은 뭐 마무리도 마무리고 이제 수비에 이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이 플레이 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. 네. 네. 이 측면에서 좀 패스 플레이로 좀 공간을 많이 열어뒀고 이 컴팩트 패스까지 노상민 선수가 받아서 네, 골문 구석으로 잘 차 넣었습니다. 자, 또 슛은 마지막 패스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.